이번에는 그 전에 한 10년 전에서부터 한 5년까지는 이제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성공 실패 캐테고리에 속하는 많은 분들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, 지난 한 4, 5년 동안은 이제 많은 세탁인들을 이제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제 실제적인 경험, 또 세탁소 현장에서 하는 다른 이들의 많은 경험, 또 이론적인 이론적으로 장사를 이렇게 하면 잘할수 있다는 어떤 그 학문적인 이론, 이런 그 이론과 실제, 이것을 한번 접목시켜서 세탁소에 적응하시고 실천하셔서 저희 이 동영상 6시간짜리를 보기 전과 본 후의 세탁소의 모습이 달라지기를, 간접수의 매출을 올리고 매상을 올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미션을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. 투자입니다. 자신에 대한 투자. 꼭 투자 그러면 돈의 투자들을 생각을 하시는데,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루는 일이죠. 그러기 위해서 꿈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.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아셔야 되는 것이죠. 이게 아주 필수적인 네 가지 요소입니다. 그래서 그 요소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. 그럴까? 세 가지로 크게 한번 대별을 해보면, 자, 누구나 남보다 앞서가기를 원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. 장사 잘 되는 세탁소가 되기를 원합니다. 일반적으로 최고가 되는 세탁소, 남을 제공해주는 세탁소의 모습으로 혁신되고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. 그 세탁 원가를 계산할 때그 항목을 보는 눈을 이제 제대로 된 시각을 이제 한번 알아본 겁니다. 그러니까 원가에는 내가 비록 세탁물을 생산해내기 위해서, 세탁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, 그 들어가는 돈을 나누고 계산을 할때 직접 비를 자, 우리가 마케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수익 증가를 원하는 것이죠. 그렇죠? 이익 증가, 이윤 증가. 쉽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죠. 내가 노동을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벌수 있다면, 강의는 끝내도록 하고요. 제 여섯 번째 시간에는 몇 가지 제 편지들을 어떻게,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